이런 X축과 Y축에 대해서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. 이 함수를 우리는 Y는 FX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거는 일단 X가 A일 때 함수 FX 함수 값은 F의 A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. 또 X가 B일 때 함수 값이 FB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근데 이두 개만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A에서 B로 X 값이 변했을 때 이렇게 A에서 B로 함수 X 값이 변했을 때 함수 값 FX 값 역시 FA에서 FB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어떤 특정한 우리 X 값에서 우리가 함수 값도 중요하겠지만 함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함수 값이 변하는 정도를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변화율. 변화율이라고 하고요. 이 변화율은 X의 변화량에 대해 Y의 변화량의 비율로 이렇게 나타냅니다.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런 일반적인 변화율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고요. 좀더 우리가 뭐 수식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 B-A분의 FB-FA가 되겠죠.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새로운 기호를 써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나타냅니다. 이 삼각형, 작은 삼각형 같이 생긴 이 기호를 우리가 그리스 문자로 델타라고 쓰고 델타라고 읽습니다. 델타 이렇게 쓰고 읽고요. 그리고 의미는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. 변화량.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기호입니다. 그래서 델타 X 이렇게 쓰면 X의 변화량이라는 의미입니다. 델타 Y는 Y의 변화량이겠죠? 자,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B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델타 X이죠. 네,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다시 나타내 보면 다시 써보면 평균 변화율은 아까 델타 X분의 델타 Y였는데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의 A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지금 이만큼이 델타 X고 이만큼이 델타 Y가 되겠죠.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이미 뭐 답을 알고 있는 여러분도 있겠지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을 때 델타 X는 이만큼이고 그죠? 그다음 델타 Y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의미하는 것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. 다른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떤 평면에서 XY 평면에서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제 평균 변화율이 되는데 평균 변화율이 크다라는 말은 일단 델타 X를 고정을 시켜 놓고 보면 델타 Y가 크다라는 말이죠. 그 말은 기울기가 더 급하다라는 말이 됩니다. 평균 변화율이 작다라는 말은 델타 X 고정됐을 때 이제 델타 Y가 작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기울기가 작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.